살인사건. 지난달 광주광역시의 통통영화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5세의 영화관 직원인 김미남 씨이고 오전 6시 영화관 건물 청소부가 5층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했습니다. 김미남 씨의 아랫배에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인은 콜라에 들어있는 독극물이었습니다. 김미남 씨는 새벽 2시쯤 콜라를 마셨고 5시쯤 칼에 찔린 것으로 보입니다. CCTV와 영화관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영화관에 있었던 사람은 김나비, 박소리 씨와 강노래 씨, 총 3명이었습니다. 용의자 3명이 오늘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나비 씨, 지난달 15일에 왜 영화관에 갔습니까? 당연히 영화를 보러 갔지 뭐하러 갔겠어요? 심야 영화를 자주 보십니까? 한 달에 한 번쯤 심야 영화를 봐요. 통통 영화관에서요? 네, 집에서 가깝거든요. 그럼 김미남 씨를 아시겠네요? 여기 사진을 봐주세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김미남 씨는 5년 전부터 그 영화관에서 일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유일한 남자 직원이었는데. 글쎄요. 제가 다른 사람 얼굴을 잘 보지 않는 편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영화는 2시 15분에 끝났는데 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까? 그건 영화 볼때 커플링을 떨어뜨려서 찾느라고. 반지를 찾느라고 4시까지 영화관을 나가지 않은 겁니까? 반지를 찾아서 나오는 길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느라고요. 근데 뭐예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박소리 씨, 김미남 씨를 아십니까? 이 사진을 보세요. 네, 알아요. 티켓 확인하는 알바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5일 박소리 씨는 김미남 씨를 봤습니까? 네, 봤어요. 티켓 확인할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영화는 2시 15분에 끝났는데 왜 영화관에 있었던 겁니까? 사실 김미남 씨를 기다리느라고 라운지에 있었어요. 김미남 씨가 3시 반에 일이 끝난다고 기다려주라고 했거든요. 아,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였나요? 사실 아니요.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그날 시간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미남 씨가 라운지에서 기다려달라고 해서. 근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강노래 씨,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머, 네, 알죠. 그날도 봤는데. 지난달 15일에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요. 어디가 안 좋은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화장실로 막 달려가더라고요.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럼 정확히 어디서 김미남 씨를 보셨습니까? 영화 상영관, 그러니까 5층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영화가 끝난 시간이면 2시 15분? 네, 맞아요. 참!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한 여자가 내렸어요. 근데 얼굴이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그리고 화가 많이 난것 같았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에 갔어요. 네? 영화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셨다고요?